고양이를 이해 염불하자. 혼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을 다니던 해 저희 집에 도둑 고양이 한 마리가 뛰어들어왔는데 너무나 귀엽고 애교도 많아서 우리 가족은 이 고양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중3을 졸업하기 전이 고양이를 임신을 해서 새끼 고양이 세 마리를 낳았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자 새끼 고양이 세 마리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셋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계속 잠만 자는 것이었어요. 먹이를 먹일 때도 첫째와 둘째는 서로 먼저 먹으려고 난리인데 셋째는 천천히 몇 입만 먹고는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셋째를 데리고 수의사를 찾아갔어요. 열이 난지 최소한 열흘은 넘었네요. 현재로서는 주사밖에 놔줄 수 없으니 호전될 수 있는지 일단 지켜봅시다. 의사 말을 들은 저는 매우 괴로웠으나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셋째는 다시 활기차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튿날도 역시 정상으로 보였지만, 3일째 되던 날, 셋째가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자세가 예전에 병원을 가기 전과 똑같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데, 저는 서둘러 어머니와 오빠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 당시 저는 겁이 나서 감히 함께 따라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가망이 없다고 말했을 때 감당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그 후에 저는 혼자 집에서 엉엉 울었어요. 아직 남아있는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신나게 뛰어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더욱 자책하였습니다. 왜 조금 더 일찍 열이 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울면 울수록 더욱 괴로워서 저도 모르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간세인보살, 간세인보살님, 고양이 좀 구해주세요. 가엾게 여기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그날 밤 우느라고 너무 지친 저는 아주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하 2층으로 되어 있는 침대 가운데 2층에서 자고 있었고, 아래층에는 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마치 누군가 침대에 있는 작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서 머리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셋째 새끼 고양이가 제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기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의 신장은 겨우 손바닥만 했고, 침대의 사다리 사이 거리는 고양이 신장의 두 배였어요. 게다가 지금 중병 중에 있는 고양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위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하는 동시에 고양이는 여전히 한 발짝씩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겁이 나기 시작한 저는 밤쯤 누워있던 침대에서 저절로 뒤로 물러났어요. 마침내 기어 올라온 셋째는 제발 옆에 앉았어요. 너무나 놀란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말을 할수 없었어요. 고양이는 아주 편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양이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저는 고양이의 몸 뒤의 그림자가 특별히 크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고양이가 앉아있는 자세의 형상과 일치하지 않고 중년 남자의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제가 그 검은 그림자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 그림자는 뜻밖의 저를 향해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셋째가 그렇게 작은데 어떻게 그림자는 저렇게 클 수가 있지? 제가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고 있을 때 마침 옆방 거실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고양이를 가져가서 모두 버려요. 이따가 딸이 일어나서 보면 또 울겠어요. 알았어. 내가 시장 근처에 있는 빈터에다 묻을게.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저는 아직 중학생이었고 이 기이한 사건이 이미 1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선합니다. 나중에 커서 한 것이었지만 왜그 중년 남자의 검은 그림자가 저에게 고맙다고 했냐 하면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간센보살님, 고양이 좀 구해주세요 라고 불렀었는데 불보살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오셔서 그를 천도해 주셨기 때문에 고양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여기까지 웃으면서 저는 중생의 구원의 소리를 듣고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고 저를 도와 제 마음속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게다가 저로 하여금 불법의 강대 무변함을 직접 증명하게 해주신 불보살님께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로 하여금 인간과 축생 사이의 인과윤회를 깨닫게 도와준 새끼 고양이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정시대 카페에서